안녕하세요. 이노 코코입니다. 강아지 모자 패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챙 먼저 만들어볼게요. 그려볼게요. 여기서 7cm 선을 그어줄게요. 오, 여기도. 여기도 7cm. 그리고 반대편에도 7cm. 여기 밑에도 7cm. 네. 먼저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2.5cm. 여기다 2.5cm에다가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점 찍어줘도 되고 살짝 연필로 이렇게 그어줄수도 되고. 그리고 여기 1.5cm 표시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1.5 표시 1.5 점 찍어줄게요. 네, 그리고 여기다 1.5. 네, 이렇게 좀 다 찍었으면 그래서 곡선자 가져올게요. 곡선자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1.5에서 여기 있어. 여기 좀 찍었는데 하고 여기 좀 찍었는데 이렇게 맞게 우리 각을 대보세요.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알맞게 됐으면 여기서 줄을 그어줄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 2cm, 여기 2cm에서 여기 위에도 2cm 표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자를 가져와서 이렇게 대보세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줄을 그어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챙이 완성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챙을 선 따라 잘라줄게요. 여기서 이쪽은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자를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라줄 수 있으면 여기도 반을 접어줄게요. 네, 이렇게 반을 접어서 이 라인 따라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선을 그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선 따라 잘라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그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17cm 여기서 1.5 반대편에도 1.5 1.5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네, 이렇게 1cm 간격으로 해서 1cm 추가해서 재단해 주세요. 네, 여기는 여기예요. 여기 부분. 이번에는 여기 뒷면. 모자 뒷면이에요.
21cm 그어줄게요. 21cm 그리고 2cm 반대편에도 2cm 됐어. 2cm에서 7.5 그어줄게요. 7.5 반대편에도 7.5.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 오게 여기 보시면 6cm에서 표시해 줄게요. 이렇게 반대편에도 6cm 여기에서 6cm예요. 6cm 표시. 그리고 여기 5에서 7.5 표시. 반대편 점 찍어낸 데서 여기서 7.5 표시. 네, 이렇게 하시고 표시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어줄게요. 네, 이렇게 그어주시고 또 여기 7.5 6cm에서 선을 그어주세요. 또 반대편에도 6cm에서 선을 그어주세요.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6cm 여기 7.5 그리고 여기는 6cm 여기는 21cm 여기는 17 여기 챙 부분은 14 여기는 5.5 네, 이렇게 따라 제크 패턴은 항상 1cm씩 재단해 주세요. 여기도 1cm 여기는 여기 반을 접어서 하는 거라서 여기 1cm 여기 1cm 여기 1cm 그리고 여기 1cm 이렇게 재단할 때는 이렇게 추가 1cm 추가 재단해 주세요. 여기 체인 안감 한 장, 겉감 한 장, 그리고 여기 접착심지 약간 힘 있는 접착심지예요. 접착심지 한 장. 여기 바이어스 두 장 여기는 이렇게 접어서 1cm씩 다리밀로 다려주세요. 여기도 1cm 접어서 다리밀로 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뒷면 바이어스 한 장, 그리고 레이스 끈 두 장 그리고 레이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챙을 이렇게 얹어주시고 다리밀로 한번 다려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한번 봉제해 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봉제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뒷판에 들어갈 고무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목 부분에 들어갈 고무줄도 준비해 주시고요. 여기 13cm 여기는 13cm 여기 고무줄 들어갈 거예요. 여기 목 부분에 들어갈 거는 10cm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레이스는 저는 30cm 두 장 준비해 주세요. 네, 여기서 이렇게 다림질 하고 오셨으면 여기서 이렇게 겉과 겉 맞대 주시고 여기 핀으로 고정해 줄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봉제해 줄게요.
여기서 봉지 하실 때 심지는 박지 마시고 이거 원단, 극과 그 원단 두 장만 이렇게 봉지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위집 줄게요. 가위집 이렇게 이렇게 가위집 주셨으면 이렇게 디벼 줄게요. 이렇게 디벼 주시고 이렇게 집에 주시면 한번 달아주세요. 네,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여기 꽃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봉지해 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봉지해 줄게요. 하셨으면 여기 달아줄게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접어서 여기 중심 표시해 줄게요. 여기 중심 표시해 줄게요. 네, 이렇게 이렇게 중심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도 쪽 피서 여기도 중심 표시해 줄게요. 중심 표시할 때 너무 많이 자르지 마시고 살짝 잘라주세요. 또 반대편 바이어스도 중심 표시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서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 여기 표시하는 데 있죠. 여기 그리고 반대편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 이렇게. 그리고 여기 핀 가지고 고정해 줄게요. 이렇게 옆으로 쭉 핀 가지고 고정해 줄게요. 이렇게 핀 둘러서 고정해 주세요. 반대편에도 똑같이 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박음질 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셨으면 여기도 가위박 줄게요. 이렇게 잘라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반 접어서 중심 표시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하고 반대편도 중심 표시해 줄게요. 쪽으로 중심 표시해 주시면 이번에는 여기를 이렇게 봉지해 줄게요. 이렇게 네, 그리고 반대편에도 네, 이렇게 하셨으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가위바위보 줄게요. 이렇게 반대편에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살짝 잘라줄게요. 이렇게 대장에도 이렇게 하시고 여기 디벼 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 하셨으면 다리미로 한번 쫙 다리고 올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오셨으면 이번에는 여기를 반을 접어서 중심 표지해 주세요. 네, 이렇게 표지해 주시고 여기. 여기 뒷판 고무줄 열 거예요. 여기다가 있죠? 여기 봉지해 줄게요. 네, 이렇게 봉지해 주시고 여기도 반대편에도 이렇게 봉지해 줄게요. 여기 중심하고 여기 중심 이렇게 봉지해 줄게요. 네, 이렇게 돼요. 여기서 1cm 접어주시고 이렇게 봉지해 줄게요. 이렇게 표지해 주세요. 이렇게 핀으로 고정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봉지해 주세요. 뒷면에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상침해 줄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상침해 줄게요. 아, 원래는 여기 먼저 상침한 다음에 이렇게 고무줄 여야 되는데 제가 좀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할게요. 상침해 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 여기 꽃을 여기다가 한 번 더 해줘도 되는데요. 꽃을 이렇게 할까? 한 번 더 해줄까요? 이렇게. 네, 여기다 한 번 더 해줄게요. 여기는 이만큼 봉지한 거 다시 딸게요. 다시 뜯어줄게요.
여기까지. 반대편에도.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를 이렇게 살짝 정리해 줄게요.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낼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줄게요. 여기도 따야 되겠네. 이 반대편에도.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잊어먹네. 끈을 접어서 저 고무줄을 중심에다가 중간에다가 이렇게 놔두세요. 그리고 먼저 한번 박아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고 이거 레이스 가져와서 레이스를 이렇게 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뒷면. 뒷면에 있는 거 여기를 이렇게 갖다가 얹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앞에 있는 바이어스를 이렇게 덮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여기를 이렇게 튀 나오지 않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핀으로 먼저 고정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고정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봉지해 줄게요. 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반대편. 반대편에도 이쪽으로 살짝 잘라줄게요. 그리고 반을 접어주세요. 여기 고무줄, 여기 고무줄 여기 가져와주세요. 고무줄을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살짝 깁어줄게요. 꾸며줄 거예요.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레이스 가져왔어. 레이스를. 이렇게 얹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뒷면. 뒷면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얹어주세요. 안을 접어줄게요. 접어줘서 이렇게 위에다가 덮어줄게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봉지해줄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모자 완성했어요. 짜잔, 모자 완성했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목에다가 이거 리본 매주시면 예쁘요. 여기 거즈 원단이라서 아기들한테 피부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